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수유 중에 아기들이 엄마 저 젖빨기가 힘들어요. 지금 수유하기가 곤란해요. 라고 말을 하는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엄마들이 수유를 하다 보면은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얘가 왜 이러지? 그러고 그냥 쉽게 이렇게 딱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는 그냥 별일이 아닌 줄 알고 지나쳤는데 애기가 그냥 잘 먹나 보다, 잠깐 그러다 마니까 괜찮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애기가 수유를 갑자기 하지 않겠다고 울거나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미리 알고 그것을 네가 불편해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먹이던지 그 문제를 개선해 주던지 하면 아기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엄마들이 빨리 발견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수유 쿠션을 할게요. 제가 만든 다이어리 수유 쿠션이에요. 네, 수유 쿠션을 할 때는 엄마들이 벨트가 없는 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벨트가 없는 거를 하다 보면은 아기가 자꾸 미끄러지거나 네, 또 엄마들이 아기를 들고 이렇게 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벨트가 있는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벨트가 딱 맺힐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엄마 딱 유도 높이 아기가 딱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수유 쿠션을 하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인형이 밑에 있어서 전 밑에서 데리고 왔지만 엄마들은 아기 침대에서 데리고 오겠죠. 자, 그러면 아기를 수유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엄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기랑 교감해 주세요. 네. 엄마는 맛있게 젖 먹자. 아기들한테 신체적인 접촉은 진짜 중요해요. 아기들한테는요, 어떤 이미지상으로 쑥 입력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후 2개월까지는요, 아기들이 뭔가를 빠딱빠딱 알아채지 못하고 엄마랑 자신을 분리시키는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냥 엄마랑 자신을 별도의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아직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기가 발달이 아직 미숙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적인 촉각으로 오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 그것이 편안하고 부드러울 때, 아, 지금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한테 좋은 젖냄새도 풍겨주고 또 그래 우리 이제 먹어보자 라고 몇 초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신체에 접촉을 해주면서 뭔가 꽉 잡고 이러는 거 말고요. 꽉 잡고 엄마들이 막 몸이 긴장돼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데려오는 거 말고요. 엄마들이 떨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아기한테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어보자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아기가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네, 아기의 팔이 권투 자세가 되면 엄마 젖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유두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아기 팔을 똑바로 펴주고 네, 이쪽 팔을 엄마 가슴 밑으로 넣어주는 게 좀 올바른 저물리기 좋겠죠. 네, 스와드 러브라고서는 수유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팔은 풀러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팔을 너무 버둥거린다 그러면은 속삭이로 살짝 싸주시는 건 좋지만 먹는 중간 아기가 잘 먹기 시작하면 속삭이를 풀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편안해서 잠들어 버리거든요. 네, 자, 요렇게. 네, 그러면 엄마들이 처음에 수유 쿠션을 했을 때 엄마의 유두의 위치가 아기의 인중에 딱 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유두가 여기 있고 아기 머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기 머리를 높여주든지 수유 쿠션을 높여주든지 네, 요렇게 해서 엄마가 위치를 딱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있어요. 젖을 물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막 버둥거리는 거, 다리도 막 버둥거려요. 자, 그러면 아기가 수유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아기를 더 압박하면서 안 돼, 빼면 안 돼,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아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은 수유 중에 수유하기 곤란한 상황은 호흡 조절이 잘 안 되는 순간일 수 있어요. 강한 사출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트름이 나오려고 한다던가 구역반사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네, 아기가 막
불편한 게 생긴 거예요. 뭐 자신의 코딱지 때문에 숨이 쉬기 힘들다든지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해결해 주고 나서 다시 먹도록 해주면 아기는 여기서 불쾌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정보로 딱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젖 먹을 때 불편한 게 없이 언제나 편안한 상황, 잠깐 불편했더라도 엄마가 안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고 다시 먹여주고 이러면 아기는 이것이 젖 먹는 게 좋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좀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첫 번째, 꿈틀거려요. 막 꿈틀거려요. 네, 꿈틀거리면 그 꿈틀거릴 때 아이의 삼킨 소리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지금 방금 너무너무 공기를 많이 먹는 꿀떡꿀떡 소리가 났어. 혹은 너무너무 자주 빠는데 삼킨 소리가 안 들려서 먹고 있지 않아서 화가 난 것 같아. 이런 것을 구분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기가 눈물이 막 머금고 있어. 눈물이. 네, 눈물이. 그러면 뭔가 또 불편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기가 기침을 한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구역 반사를 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도 젖사출이 원인일 수 있고 뭔가 유두가 불편한 위치에 들어갔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우선 빼서 아이를 그 기침이 나고 막 구역질이 나고 구토한 것들이 좀 진정될 때까지 약 한 1분에서 20분 사이로 아기가 충분히 진정이 된 후에 다시 먹여주시면 되세요. 아기가 기침을 하고 막 구토를 하고 막 구역질을 하는데 엄마는 내가 어떻게 젖을 흘렸는데 안 돼 빼면 안 돼 하고서 이렇게 머리 잡고 이렇게 하면 아기는 굉장히 여기서 불쾌함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불편해? 그럼 당장 유두 빼주고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뭐가 불편했어 하면서 구역질을 하거든 진정되도록 도와주고 구토를 하거든 닦아주세요. 구토를 했을 때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구토하면 좀 구토할 거 하면서 바르게 구토할 수 있게 도와주고 구토하면 닦고 괜찮아 아기는 불편해서 울지만 엄마가 안정시켜주는 거 괜찮아 그랬어. 구토할 수 있지 뭐. 괜찮아. 진정되면 엄마가 또 찢어줄게요. 이렇게 또 엄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아기가 입 밖으로 분유가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건 좋아요. 이 젖을 물고 있을 때 입술 주변에 젖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질질질질 흘린다. 그것은 공기도 함께 왜냐면 입이 진공 상태로 엄마 유두와 아기 입이 진공 상태로 탁 문 게 아니라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 구멍으로 모유도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잘 밀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부족한 체중 증가 이런 부분도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전량 부족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아기가 불편해하는 모습들만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숨소리가 그렁그르렁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은 코딱지 빼기를 너무 어려워하시죠. 코딱지 빼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얘기를 했는데 엄마들이 콧물 흡입기로 빼기가 어려우면 네, 코 안에 모유 한 방울씩 혹은 식염수 한 방울씩 넣어준 다음에 그렁그렁그렁그렁 해지거든 아기가 재채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면봉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코딱지가 안으로 도 들어가 버려요. 약간 이렇게 해서 코딱지 끝을 잡고 싹 뺀 다음에 여기 걸려있으면 코딱지 면봉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해서 아기가 그렁그렁하는 코딱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서 계속 젖 먹기에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도와주시면 좋고요. 아기 얼굴색이 시뻘겋게 변화된다. 그것도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뭔가 호흡이 힘들고 젖 먹기가 좀 힘든 환경인 거예요. 네, 젖사출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근심 가득하게 표정이 이렇게 안 좋게 젖을 이렇게 빨고 있어요. 그것도 뭔가 수유가 곤란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격한 거부. 젖거부라는 표현을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는 못 먹는다고 싫다고 막 이렇게 하는 표현들. 고개를 돌려요. 네, 돌려. 그 다음에 막 울어요. 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곤란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젖을 먹다 갑자기 우는 것은 네, 울어도 계속 유두를 넣고 먹어 이렇게 하면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는 꼭 안아서
토닥여 주시고, 또 아기가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안 먹, 누워가지고, 큰 애들이 그렇죠, 보통. 고개 이렇게 돌리고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엄마들이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젖 앞에 와서 입을 이렇게 다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배고프지 않다는 신호이거나 난 지금 먹을 생각이 없어 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엄마들이 다문 입에다가 유두를 막 계속 이렇게 아기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여야 되는데 부모가 먹이고 싶은 시간에 먹이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아기가 젖 앞에 와서 입을 벌려줄 때 줘야 되는데 계속 유두를 입은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기로 하여금 이 젖 먹는 환경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계속 먹이려고 해. 이런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런 부분을 네, 조기 발견해서 아기에게 편안한 모유 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죠. 네. 엄마들 모유 수유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아기의 어떤 반응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기들은 엄마들이 또 잘 행동을 하면 또 금세 잊어먹고 좋아해요. 적거부가 일어났더라도 내가 아이한테 편안하게 해주고 괜찮아 너 불편했구나 엄마가 이제 알았으니까 잘 해결해줄게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 아기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네, 엄마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니까 다시 젖을 물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젖을 거부했다는 거에 엄마가 먼저 상처받지 않길 바래요. 네, 엄마가 먼저 상처받으면 멘탈이 그냥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 네가 싫다 그러면 엄마 다음 수요텀에 해볼게. 오늘은 정말 하기 싫어? 알았어, 내일 해볼게. 이틀 동안 이렇게 싫어?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한 하루 정도는 너에게 젖 물리지 않고 유축해서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 편할 때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동안 아기가 뭐가 힘들었는지를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기억해봐서 네, 또 해결하면 되죠. 엄마들 마음속에 제일 엄마의 모유수유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지금 아기가 젖을 안 먹어. 영원히 모유수유 못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엄마 머릿속의 고민일 뿐이에요. 네, 그런 고민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정이 매몰돼가지고 나 모유수유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 우리 아기가 지금 어떤 기분이지? 그래, 나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더 소중하고 네, 더 발전적인 것 같아요. 아셨죠? 너무 완벽하게 애기한테 모든 거를 해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럼 그 책임감에 마음이 눌려서 힘들어요. 네, 그냥 적당히 좋은 엄마,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엄마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엄마들 나 완벽해 보여? 그럴리가. 저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점심에도 오늘 애들한테 얼마나 화냈는데.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네, 나의 실수를 아기한테 사과할 줄 아는, 그리고 또 완벽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괜찮은 엄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들 힘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